할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제목에서부터가 이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근데 해결책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따박따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글 자체는 주장하는 글이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 중 하나인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대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해결책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는데, 그거는 괜찮아, 유용해, 합리적이야. 아,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밑으로 내려오죠. 글의 종류 논설문이죠. 어떤 주제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주장만 하면 안 돼.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제시해야 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장이 목적이 아니라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이야. 내용 전개 방식, 예증, 예를 들어서 주장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을 증명합니다.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다 올 거예요.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끌어다 씁니다. And, 어떻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부연,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주지 문단에서 중심 주장이 들어가 있는 문단에서 제시한 중심 내용에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것, 부연.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라 그랬고요. 논설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이라고 했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설득적입니다. 뭐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중독 위험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있어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왜? 중독률이 더 높거든, 성인보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죠. 글의 시작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와줍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And 객관적인 통계 숫자로 보면 신뢰성이 높아지지. 논리적이고 체계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전개해 줍니다. 내용 전개 방식 자체가. 스마트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양면성, 장점,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 심각해요.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성인과 비교해서. 위험해.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해 주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도 역시 여러 가지로 나열합니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도깨비 방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더라 거 확인. 다음 페이지.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 내성이 생겨 이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금단 현상 없으면 어때?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생겨. 충돌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이 생겨.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서, 여기 세로토닌에다가 괄호 해놓을게요.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중독 그 뭐하러 얘기해? 심각하니까. 삶에 문제를 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워. 기억 용량 얘기할 거예요. 신경정신과적 증상, 우울증, 초조함 이런 게 생겨. 신체 건강에 악영향, 몸이 안 좋아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만듦. 에이, 이거 완전 오타지. 만듦이면 리을 미음이지. 만듦. 문제 해결 방안과 비판적인 이해.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봅니다. 별표.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세요. 어떻게? 스마트폰 중독 및 예방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 요만큼 있죠. 여기 앞부분은 글쓴이가 얘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봅시다가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뒷부분이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봅시다. 아,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해요? 초식에 막 그렇게 하려면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한 손에 초식에 들어야 될 걸? 이렇게. 스마트폰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음, 세 번째.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준수해 보자. 맞아. 그거 필요해. 사회적 예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니까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했나요? 그래서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휴대폰 시간이 없어, 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친, 여친이랑 데이트해. 스마트폰 볼 시간이 없어. 네 번째 방안. 일할 때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보지 맙시다. 일할 때. 아,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 노는 거를 넘어서 일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소프트도 스마트폰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쵸. 있어야 돼. 직접 친구를 만나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직접 친구들 만나라? 실현 가능성 약간 떨어지지만, 뭐, 장점도 언급하고 있으니까 나름 공정하다. 공정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느 한쪽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좋은 점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쁜 점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한가? 공정한가? 문제 해결에 유용한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러한 걸로 평가를 해 봤을 때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요거 교재 평가하라고 했으면 요 6번을 여기와 요 사이에 넣어 놨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이러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가해 봅시다. 그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천천히 살펴보죠. 0320 03 서론 본론 결론 나눠져 있죠. 그것 자체가 체계적이지. 그리고 논설문에서의 서론에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에헴, 내가 이걸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라면서 논지를 제시해 주지. 그리고 문제 해결식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의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김새롬 군의 얽혀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거죠. 예시. 그리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줄 겁니다.
김새롬 군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겠다며 부모님을 졸라 최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처음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음악도 영화도 감상하며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강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만 되는 패드를 사줬었어야지 처음부터. 우리 딸도 LDI 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 아예 안 돼. 그냥 그 프로그램만 돌아가. 이걸 뭐 어떻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뭐 그거를 해지해서 뭐 패드 일반 패드처럼 쓸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밖에 안 돼. 열심히 듣고 포인트 모아서 어젠가 그저께는 바나나 우유 사 먹고 있던데. 처음에는 강의도 듣고 열심히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점점 스마트폰에 빠져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스마트폰을 놓지 않게 됐습니다. 중독이 생겼어. 중독 체크. 얼마 전에는 등교 중 스마트폰보다 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또한 SNS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 댓글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어. 집중력이 저하돼. 부모님은 공부하겠다고 해서 스마트폰 사주었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니 도로 스마트폰 뺏겠다고 하시고 안타깝지만 이게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죠. 이렇게. 새로운 거는 스마트폰 없이 살수 없다며 이미 중독됐어.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세상에. 여기까지 살펴봤더니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강의 듣고 음악, 영화 감상하면서 장점은 요건데 초록색 문제점이 생기고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례,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스마트폰의 유용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면서 어머, 열거의 방식도 사용되어 있다. 됐나요? 이러한 사례,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진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가 있다. 숫자 9, 9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겠지? 궁궐에 매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나인족이라는 용어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나인처럼 고개 숙인 모습.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 고개 숙인 모습.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나인족이라는 이름. 스마트폰에 얽매여 살고 있다. 궁에 얽매여 살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인족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 많단 얘기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다.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 귀에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제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거지.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누리소통망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느라 밤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칠판 봐주세요.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례 유용성 문제점 이야기 해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스마트폰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실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지. 야, 우리 때는 전화 한 통으로 다 약속했어. 꼰대, 꼰대야. 그런 얘기 어디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약에 들으면, 아, 예. 그냥 그러고 끝내.
대중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짧은 시간 일상을 장악했다. 즉,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지.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거라고 예측한 이유는 뭐예요?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떤 제약도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화살표. 예측했습니다. 따지면 그들이 주장한 거지.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거에 대한 주장과 근거. 어쨌든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스마트폰의 장점이기는 하죠. 장점. 전문가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그걸 낙관적 예측. 좋은 것만 봤습니다. 좋아지겠지, 잘 되겠지, 라고만 얘기했다고.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요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냥 사람들이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 중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거지. 여기에서는, 여기는 어디야? 이 글이지.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 실태,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아까도 눈에 좀 거슬렸었는데, 요거 있죠. 요렇게. 예. 그다음 또 바로 앞 페이지 가볼까? 여기. 예. 어때요? 소제목을 달아놔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또 쓸까? 소제목. 이어질 내용을 암시해 줍니다. 난 이렇게 소제목이 있거나 챕터별로 끊어져 있는 게 좋던데. 그래서 아침 뭔가 갑자기 생각나서 뭐 해야 되는데라고 해도 요거 여기 요 파트는 읽고 갈까? 그렇게 해서 요즘 그 미술책 시리즈 7권짜리 해가지고 막 읽고 있는데 이게 권수가 진행될수록 이 챕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 처음에는 한 10장 정도였었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30장씩 한 챕터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패드 아니야? 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병이 지금 한 7년째 도지고 있는데. 그거 사야만 고칠 수 있다면서. 됐다.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병.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쓸게 별로 없어. 그걸로 뭐할 만한 게 게임도 잘안 하실 거예요.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화관 가시면 되지 않나요? 요즘 비문학 침은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중 10명 중 8명 대다수가 스마트폰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용률이 높아요.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3시간 이상 스마트폰 이용하는 청소년은 36% 여기 봐. 나 된다. 라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볼 때, 평균 2시간 36분, 3시간 이상은 36%.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의 근거는 뭐예요? 이거 전부 다예요, 앞에. 앞에가 전부 다야. 스마트폰 갖고 싶어 해요? 10명 중 8명 스마트폰 씁니다. 뭐 2시간 36분, 뭐몇 퍼센트.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문장 가지고 말잘 만들 수 있거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존 현상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많이 쓰는 거랑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 그러나 뭐가 문제라는 거야?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것,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목적이나 계획 없이 자주 사용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쓰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요렇게 화살표.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로 한국정보와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통계 자료 인용하는 거지. 그냥 무슨 단체든 앞에 한국 이렇게 붙여놓으면 굉장히 그냥 공신력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어디가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더 높아. 성인 청소년의 이용자의 고위험의 2.1%, 잠재적 위험은 11.4%, 청소년은 4% 비교했을 때. 잠재적 위험군 27.6%. 옆에다가 쓸까요? 구체적 수치. 당연히 신뢰성 높일 수가 있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위주위험 중독군인데 이것은 성인의 약두배 수준이다. 어이구야.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는 글쓴이가 여기 조사 자료를 해석한 거지. 해석한 거야.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5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위험 중독군 31.6%에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해요. 성인들보다 높아.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게 문제지. 안 좋은 게 늘어나면 확실히 문제지. 본론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은 왜 위험한가? 그럼 이제 이 이후로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1, 2, 3, 4. 뭐, 내성이 생겨요. 집중이 안 됩니다.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생겨요. 신체에 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얘기 할 거야.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요 먼저, 그 다음,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들 뭐라고 그래요? 담화 표지라고 해요. 담화 표지를 통해서 앞으로 글이 이어질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열거할 거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병렬의 방식으로 내용, 병렬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거구나. 얘가 예시, 아니야, 예상하면 돼.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게 문제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집중이 안 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뭐라고 답했는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해.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놓고 그렇게 답 절실히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대들은 엄청 대답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마워 하잖아요. 고마워요가 관용어구가 아니야. 그건 진짜 고마운 거거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에 작업 기억은 가득 차 있다.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어.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잘 봐요. 동시에 하면 화살표.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화살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화살표. 능률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능률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뭐예요? 과정이지, 과정. 하나하나씩 끊으면 인과라고 해도 괜찮아. 앞에 거가 원인이 되고 뒤에 게 결과. 그 원인과 결과가 촥촥촥촥 이어져서 지나가고 있죠? 연쇄라고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작업 공간이 부족해, 주의가 분산돼, 능률이 저하돼.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첫 번째,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습니다. 둘째, 생각해야지. 뭐 둘째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둘째. 요 둘째도 담화 표지예요.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돌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뭐 있을까?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거겠지.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깁니다. 자극이 없을 때에는 술, 담배, 마약하지 않으면 불안해져. 금단 현상을 느끼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애기들한테 밥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게 해주려고 뽀로로 한 5분 틀어주면 나중에는 10분, 15분 보여줘야 돼. 이런 경우. 뽀로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옷 입고 있는 거 알아요? 너네가 봤던 뽀로로는 옷 입고 있냐, 벗고 있냐? 입고 있냐? 그 수트 같은 거. 스위밍 수트 같은 거. 입고 있었어? 원래는 없었어. 그냥 몸이었었어, 몸. 그래서 그걸 옷을 입혀놔. 뽀로로도 옷안 입으니까 나도 안 입을 거예요 라는 폐악질 부리는 애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제발 옷좀 입혀주세요 해서 입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원래 안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몇십 년째 푸우는 윗도리만 입고 바지 안 입고 다녀. 방송 제재 안 받아도 응? 방송 불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슨도 그 회사가 디즈니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캐릭터들이 담배를 못 펴. 걸리니까. 걸리니까. 암튼, 문제점 두 번째. 자, 다시 올라올게요.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집중력 저하 일상생활 장애. 두 번째, 신경정신과적 증상.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 왜? 도파민. 옛날엔 요만큼만 분비돼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요건 이제 다른 색으로 색깔 칠할게요. 중독이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이거 줄어들면 어때? 근데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뭐야? 기분과 사고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야.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되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 기분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두 번째 뭐라고?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럼 미리 체크할까?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죠. 그 쟤네들 다 담화 표시다. 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똘똘한 친구들은 무슨 생각해? 마지막으로까지 읽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였었지? 생각해보는 거지.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에 이상이 오는 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뭐 손이 여기가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거북목이 된다거나. 그런데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을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에 악영향, 신체 어디에? 눈, 목, 손목, 척추. 그 다음에 두통, 두뇌 기능. 그 다음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면 세 번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그냥 그 세계에 빠져서 사는 거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세계에 몰입을 하면, 어느 순간 생각해, 진짜 나는 저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 이거 찍어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NS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주로 보는 데 쓰던데? 저는 요즘 자꾸 그 고양이 모래가 자꾸 떠가지고. 몰라. 광고가 갑자기 또 요즘 고양이 모래 막 그런 거 뜨고 있고 먼지가 안 날려요. 고양이 스크래치 막 나오고 고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해서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싸움이 현실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에 익명으로 다수의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을 저지르고 자기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둔감해졌는지 이제 이런 건 충격도 아니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해야 돼? 해결책 얘기해야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보여요. 세 번째,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 얘도 역시 열거를 쓸 거예요. 문제가 네 개나 있었으면 해결책도 그 개수 정도는 맞춰줘야 돼. 이렇게.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란 초점에 맞추어 살펴보았다라면서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요약. 본문 2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그러나 사실 스마트폰이 나쁘기만은 한 것은 아니다. 어머, 중독 위험 이야기.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다라면서 문제점 이야기하고 유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공정성을 지키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 공정성 지키고 있어.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다라면서 긍정적 기능도 함께 이야기해 줌으로써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얘가 빨간색이지. 요 문장이 빨간색이죠. 문제 해결의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너 동의해주고 내 얘기 들어. 이거야. 그게 전제. 첫째. 뭐 첫째야? 뭐 첫째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첫째.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뭐 첫째?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해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니, 그냥 나는 술 좋아하는 애주가지. 이런 것들. 도박 중독이신가요? 좋아하는데 도박과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도박 자체가 그냥 근데 중독 아닌가요? 응? 도박 한번 하면 거의 그냥 중독으로 아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박이 뭐 그렇지 뭐. 도박, 마약,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러한 상태, 어떤 상태? 중독 상태가 오래 가면. 중독 상태가 오래 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 쉼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서 중독 자가 진단해보고 점수 안 좋게 나오고 심각하다고 나오면 전화 상담 받아볼 걸 권합니다. 집 근처에 건강가정 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이 있으면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전문 상담가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전문적인 진단받기. 옆에다가 미리 씁시다. 오케이, 요거 좋아. 괜찮아. 괜찮은 해결책이야. 다음,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기록해봅시다. 몇 시간 쓰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 많이 쓰는지 스스로 기록해보자.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삭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활용이 어려운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어디에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책상 서랍에 물건이 많다. 스마트폰에 응용 프로그램이 많다. 요거 비유한 표현이니까 잘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이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해서 기록하기. 아, 이건 좀 점점점.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건 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 셋째,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춰봅시다.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식사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잠들이 들기 전후에는 스마트폰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뭐 건강상으로도 좋고, 그렇지 뭐. 가족과의 대화 시간, 이건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일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몇끼 정도 돼요? 저녁은 맨날 같이 먹는 어, 거 같아요. 그래? 가족이 다? 근데 보통은 사실 쉽지 않죠.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같이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휴대폰 내려놔. 내가 몇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식구들이 같이 밥한끼꼭 먹어야 된다, 주의야. 근데 아무리 봐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집은 일요일 아침에 모두 같이 일찍 일어나서 고기 꼬 먹고 와요. 아침부터. 속이 부대끼지 않아요.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한 끼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밥 먹는 순간은 즐거워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좀 만들 필요는 있다 보다. 저 학원 갔다 오면은 12시니까 12시에 같이 저녁 먹죠. 그래. 다 같이 이제 위장장애 걸리고 이제 살찌는 거야.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계단 같이 위험한 데에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게 좋다. 이거는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혼자서 실천하기보다 친구들끼리 혹은 한 학급이 약속을 정해서 공동으로 실천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사용 시간과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준수하자. 아, 요거는 사회적인 관습 통념에 봤을 때 괜찮아. 오케이. 다음. 가능하면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건 좀 현실에서의 실현 좀 불가능. 학교 과제하거나 공부할 때 정보 수집 편집할 때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건 없어.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지. 스마트폰의 SNS가 사람들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세요. 이거지.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슬쩍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오, 스마트폰의 유용성 인정. 나쁜 것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요 부분에도 공정성 있음. 여러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두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심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말하기. 요거는 위에다 이렇게 쓸게요. 아, 이건 좀 그런데. 그치만, 오케이. 공정성은 있네. 좀 그런데. 공정성은 있네. 요렇게 기억해 두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결론 보러 갑시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방망이다. 요술방망이, 스마트폰을 비유했죠?
왜?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아주 엄청 잘쓸 수도 있고, 문제점만 키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문제점.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유용성. 확실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의식하고 글 썼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글쓰기의 당부 정도 됩니다. 오케이, 일단 정지.